안녕하세요. 에스타의 구독자 여러분, 이유비입니다. 반갑습니다. 왕. 제가 오늘 저의 가방 속의 이템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의 가방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가방은 제가 데일리로 매는 정말 평소에 들고 다니는 가방이고, 이 가방이 진짜 어떤 룩에도 다 잘 어울려요. 캐주얼 뭐 올블랙 룩 아니면 조금 밝은 룩에도 어울리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데일리로 들고 다니는 가방입니다. 이 안에 있는 이템들도 제가 평상시에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는 아이템들이거든요.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요거 요즘에 좋아하는 털 날려 집게핀인데, 머리 묶거나 할 때 무조건 집게핀으로 묶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자극도 안 남고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요거는 쿠팡에서 제가 산 건데 제가 좋아하는 호피 털이 또 달린 겨울을 겨냥한 이템이에요. 요즘 제가 아끼는 이게 털이 하나씩 빠질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요건 이제 에어팟입니다. 케이스도 제가 아끼는 케이스. 아, 이거 선물 받았어요, 케이스. 아, 이거. 발렛빛. 평생 필수. 여기 자동차 차키 있고요. 아, 핀도 있어요. 핀 제가 또 아끼는 핀인데, 이것도 제가 인터넷 사이트, 제가 좋아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6개에 4,000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샀어요. 이거 핀 이렇게 왜 한창 이런 거 유행이었잖아요. 이렇게 포인트 주고 싶을 때 꽂고 하는 핀입니다. 좀 창피하네. 이런 거 좋아해서. 또 나비, 제가 좋아하거든요, 나비. 그리고 요거는 휴대폰인데, 사실 여기 제가 평상시 쓰는 휴대폰은 이 휴대폰인데, 이거 휴대폰 제가 선물 받았어요. 이거 케이스티파이에서 케이스 항상 보내주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휴대폰까지 같이 선물을 주셨더라고요, 새로 나온. 그래서 이거 이제 제가 유튜브도 이제 시작하고 해서 용량이 되게 부족해서 맨날 이거 동영상 찍다가 꺼지거든요, 용량 부족으로. 그래서 이거 들고 다니면서 이걸로 사진 찍는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레드 컬러. 케이스도 이렇게 이름까지 써서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케이스티파이 짱! 그리고 아, 요거. 요거는 누가 저를 위해서 만들어주셨다고 선물 받은 건데, 이거 마스크 걸이에요. 그리고 뭐가 되게... 맞아. 요거. 립밤. 요거는 뭐 필수품. 여성분들의 이템. 디올 립글로즈인데, 사실 요게 진짜 제일 편해요. 제일 뭔가 색감도 예쁘고, 이거는 뭐 설명 안 해도 다들 아시는 거니까. 요거 있고, 이거 제가 요즘에 데일리로 바르고 다니는 멀티밤이에요. 이게 SPF가 15예요 근데 제가 선크림 센 거 못 바르거든요, 예민해가지고. 그래서 요즘은 또 겨울이고 햇빛이 강하지 않고 뭐 마스크를 또 끼니까 선크림을 강한 걸 바르는 게 엄청 자극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밤을 바르는데, 이게 지방시 수분 밤이에요. 살짝 톤 보정? 살짝 약간 뽀얘지고 핑크핑크해지는? 근데 이제 또 SPF 15에다가 수분 밤, 멀티밤이라서 되게 촉촉하거든요. 저같이 건성분들한테는 딱이죠. 요거 요즘에 데일리로 쓰는 이템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저 근데 뭐 제 것 뭐 하나 없어진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쓰는 거. 그래요? 뭐가 있지? 이거 다 내 건.
이거 내 거 아니야, 설마? 이거 이거 남의 거예요? 아, 뭐야, 나 이거 이거. 아, 어쩐지 좀 이상했어. 왜냐면 나는 이거 반짝이 들어가는 거 쓰거든? 내 눈이 지금 침침해서 반짝이가 안 보이는 줄 알았는데 뭐야? 1번이었어. 그래, 난 10번 쓰는데. 이게 이제 제가 촬영 때 많이 바르는 립밤인데 다들 아실 거예요. 이제 여성분들은 이거 되게 자연스럽고 촉촉해지면서도 번들거리지 않고 안 바른 느낌? 지금도 이거 발랐습니다. 민망하네요. 미스트! 아니요? 아, 그럼 립밤이네. 내 거 내 립밤. 그쵸? 이거 바꿔치기 한 거잖아요. 에잇! 아, 내가 요거 가져왔구나. 나 요거 가져온 줄 알았는데. 아, 맞아. 이것도 제가 요즘에 제 디올 립밤이랑 같이 쓰는 립밤이거든요. 내가 이걸 넣어놨었네. 아, 당황스럽네, 진짜. 이거 립밤, 디올 립밤 못지않게 좋아요. 이거는 제가 SNS에서 보고 쿠팡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쿠팡에서 저 쿠팡 VVVVVIP에 쿠팡에서 모든 걸 사요. 간식부터 과자부터. 이것도 제가 쿠팡에서 검색해가지고 산 제품인데 이것도 진짜 촉촉하고 색이 진짜 예뻐요. 아, 이거 내 거니까 시끄럽네. 이게 아니었네. 아, 진짜. 에이. 네, 여러분, 이렇게 저의 가방 안에 있는 이템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진짜 별거 없죠? 실망하셨나요? 근데 진짜 정말 가식이랑 거짓 없이, 이건 제가 의도된 건 아니었지만 제가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겨울철이고 하니까 저처럼 이렇게 수분 밤이나 립글로즈 그리고 뭐 이런 아이템들 필요하신 거 잘 챙겨서 다니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이유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